안녕하세요. 헬로 미자씨입니다. 달 겨울에는 무를 볶아 먹는다든지, 조리 먹는다 하든지 아주 영양분이 뛰어나고 맛있잖아요. 이 무를 맛있게 볶아 보려고 하는데 1.2kg 정도 되거든요. 이걸 가지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볶아서 밥반찬 하도록 해볼게요. 무가 껍질에 영양분이 많잖아요. 그대로 할 겁니다. 파란 색깔 부위가 많이 나는 이게 무시니까 맛있는 건데, 이거를 껍질째로 맛있게 해볼게요. 일단 무가 너무 길잖아요. 그러니까 무를 채 칼로 칠 겁니다. 그러니 이렇게 반을 잘라줄게요. 반을 잘라서 하기 좋게 또 반을 잘라서 무를 밀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아주 쉽고 채에 자신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하면 간편하고 좋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밀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잘 밀리지? 일단 딱 일정한 크기로 요 길이대로 밀어줄게요. 무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. 자, 요까지는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말고 요런 거는 된장찌개 이용하면 되니까 모아서 나중에 육수 끓이는 데라든지 된장찌개 끓이는데 삭삭살이 넣으면 됩니다. 너무 깊게 해보면 손 다칠 수가 있어요. 이 무를 깨끗하게 볶으시려고 하면은 소금에다가 하시면 되는데, 뭐 집에서 먹는 거는 뭐 맛만 있으면 되니까 색깔이 너무 깨끗하게 안 해도 되고, 그러니까 맛있게 하려고 하면 국간장 있지? 그거를 하나, 두 개를 넣어줄게요. 넣어주고. 여기서 이제 국간장 두개 넣은 상태에서 싱거우면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.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맛술 하나 두개 넣어줄게요. 맛술이 들어가면 아작아작 하면서 맛있거든요. 멸치액젓 한 개, 두 개. 멸치액젓이나 참치액젓이나 있는 거 쓰시면 돼요. 소금 간은 아직 안 했는데, 요렇게 해가지고, 일단 간을 좀 해가지고, 요래 섞어줍니다. 골고루 섞어가지고, 골고루 맛이 배기도록 싹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면 아주 간단하거든요. 불을 켭니다. 들기름입니다. 한 큰술, 두 큰술 넣어줄게요.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좋아하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. 무 볶는 데는 들기름을 넣으니까 좀 훨씬 맛이 더 고소한 맛이 있더라고요. 볶는데 다시마 한 큰술 넣어서 들기름에다가 마늘 향을 내가 올려줬습니다. 여기서 이제 무를 넣어줄게요. 빠져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물은 넣을 필요 없고, 뚜껑을 닫아가지고, 한 소금, 김이 나면서 한 3분 정도만 끓여주면 무 얘들이 생채가 아주 부드럽잖아요. 다 익을 겁니다. 저실 필요도 없어요. 저시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. 그래 해서 불을 중불로 해서 끓여줄게요. 지금 끓고 있네. 봅시다. 콩을 열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줍니다. 물을 넣지 않았는데도 무 자체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. 물을 열 필요가 없어요. 무 자체에 물만 해도 맛있는데 뭐. 지금부터 센 불을 해가지고 밑에 지금 이거는 위에는 아직 안 익었네. 뒤집어서 볶아줘야 맛을 한번 볼게요. 맛이 어떤가. 국물 자체는 간이 딱 맞는데 뭐를 먹어야 되나. 삼삼하게 드시려고 하면은 간을 안 하셔도 되고, 조금 간을 있게 하고 싶다 싶으면 여기서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무볶음이 아주 간단하게 잘 끝나지. 아주 쉽기도 합니다, 이게. 이제 여기서 아까 준비해 놨는 쪽파 있잖아요. 요거를
넣어주고 좀 하나는 고명을 얹고 생채를 아주 약하게 채를 쳤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. 소금을 한 큰술을 넣으세요. 그리고 곰깨 한 큰술을 섞어주면은 훨씬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볶으면 맛있는 무볶음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에 비빈다든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참기름 별도로 안 넣어도 되겠네요. 아까 전에 그렇게 또 들기름 넣었잖아요.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무볶음이 완성이 됩니다. 헬로 미자식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불을 꺼도 되겠어요. 지열에 또 다 익으니까. 저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,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